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건 어떤 의미로 사람들이 하는 얘기일까요? 우선 이제 그 얘기는 사람들이 했다기보다는 위대한 물리학자 파인만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파인만 노벨상 수상자고요. 그분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해했을 리가 없겠죠. 근데 그 질문이 재밌는 것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해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 사실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요. 아, 그러신가요? 예. 사실 이해했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친구하고 뭐 술자리에서 그래 너 힘들었지 다 나도 다 네 마음 이해해라고 할 때 이해가 김상욱 교수님이 양자역학의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서 아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걸 이해했구나라고 할 때 이해하고 사실 다른 의미잖아요. 사실 김상욱 교수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그렇군요. 바로 이해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보호가 아인슈타인이 싸웁니다. 보호가 그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양자역학의 핵심적인 원리가 이거다라고 했을 때 아인슈타인이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자 보호가 물어봅니다. 당신이 이해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해를 못했다 그러는데 나는 이해한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를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고 그게 왜 중요하냐. 그래서 결국 그 이해가 무언지를 놓고서 두 사람이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해라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이 있을 겁니다. 제 경험이든 뭐든 제가 이미 이해했다고 믿는 그게 뭔지 몰라서 지금 동어 반복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이해했다는 뜻은 새로운 지식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합적으로 연결이 될 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될 때 이해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이 이해라면은 양자역학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기본적인 경험에 대한 지식은 거시 세계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양자의 세계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한은 양자 세계의 내용들을 저희의 그런 정의에 따른 이해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질문하셨지만 당신이 그러면 짓거리는 건 뭐냐? 그렇죠? 물리학자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 수 있지만 뭐 여러분이 자전거를 탈 때 이해를 하고 타시나요? 처음에는 막 노력하겠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 최근에 그 알파고 때문에 저희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알파고가 바둑을 이겼습니다. 그렇죠? 자, 알파고가 바둑을 이해했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만약 바둑을 이기고 지는 것만이 문제의 초점이라면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양자역학이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는 양자역학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잘 기술하고 모든 실험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 못했는데 되게 오만한 것 같아요. 인간이 이해 못한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저도 이해한 것 같지 않고요. 하지만 양자역학은 잘 작동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김상욱 교수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해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 세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경험과 지식에 비교해서 양자역학을 이해했느냐라고 하면 사실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양자역학의 테두리 안에서 양자역학의 어떤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고 거기서부터 예측된 결과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항상 검증해 왔고 그런 의미에서는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김상욱 교수님 말씀에서 제가 그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그런 얘기들을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다가 최근에 들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 입자냐 파동이냐 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현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질 때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거시적인 세계 같아요. 사실 양자역학적인 입자에게는 자기가 입자일래 아니면 파동일래라고 하는 질문이 제 솔직한 느낌으로는 그 친구의 정체성을 해트리는 아주 좀 나쁜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상욱 교수님 그러면 양자역학적인 입자에 대해서 너는 입자할래 파동할래라고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질문은 어떤 질문이랑 같냐 하면은 어떤 것은 왜 양자역학적으로 기술되고 어떤 것은 왜 고등역학적으로 기술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는 왜 그렇게 행동하고 전자 또는 원자가 많이 모인 내 손은 그렇게 못하느냐 이런 질문일 수 있는데요. 그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처음에는 많은 물리학자들이 크기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크기가 작으면 이상하게 행동하고 크기가 크면 이렇게 행동하고. 근데 이 설명이 금방 옳지 않다는 거는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 있어요. 크기가 점점 커지면 중간 어느 시점에선가 더 이상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하기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 크기가 어디일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경계가. 그래서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다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지죠. 원자가 100개 모이면, 1000개 모이면, 만 개. 그럼 만 개까지는 양자역학이고 만 한 개부터는 거전역학이라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힘들고요. 아마 이어지는 다른 강의에서 조금 더 다루긴 할 텐데 답을 그냥 바로 말씀드리면 바로 측정 여부입니다. 제가 아까 측정을 할 때 대상을 교란시킨다 그랬고요. 그래서 교란이 되고 나면은 뭔가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렇게 얻어진 결과들은 이상한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 측정 전은 굉장히 이상한 상태에 있었다고 해야지만 실험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양자역학 너무 어렵죠. 양자역학에서 이거 그러니까 그 자연에서 어떤 것이 양자적이고 어떤 것이 고전적이냐는 그 개가 측정을 당했는지 당하지 않았는지가 그걸 결정한다는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런 거시 세계는 커서 양자역학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도 끊임없이 측정을 당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측정을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빛이 여러분 몸에 맞아서 튕겨 나온 걸 측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측정을 안 당하고 싶으시면 일단 빛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럼 어두운 데 가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공기가 부딪히면 안 돼요. 공기가 부딪힐 때에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진공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바로 돌아가시겠죠? 그래서 외부와 모든 정보를 다 차단을 하고 나면 비로소 그 대상이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치 결정은 돼 있지만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카오스 이론이 미래를 예측 못하는 것처럼 모든 물체는 양자역학같이 행동할 수 있지만 관측을 안 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원자 하나 같은 것들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작고 아주 이건 외부와 차단하기가 쉬워서 단지 양자역학적으로 행동한다는 거고 우주의 모든 것은 다 양자역학으로 행동한다는 거죠.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예, 방금 김상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다가 카오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제 질문은 고전역학에서는 제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오스라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큰 물체도 결국은 작은 물체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고전역학도 사실은 물리학의 테두리 안에서 보면 양자역학이라는 커다란 분야의 어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전역학에서의 카오스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양자역학에서는 카오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 주제를 양자 카오스라고 부르고요. 따로 연구 분야가 있는 거고요. 제 박사학위 논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 분야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질문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일단 고전역학에는 당연히 카오스가 있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양자역학에 카오스가 있어야 할까? 이런 질문을 당연히 양자역학에 나오자마자 했었고요, 사람들이. 왜 그런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냐면은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은 오늘 사실 설명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미분 방정식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시 양자역학도 미분 방정식으로 기술이 되지만 미분 방정식의 구조가 달라서 저희가 이제 비선형 방정식 또는 선형 방정식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단어라서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첫 번째로 기본적 수학적 구조가 달라서 양자역학은 그 고전역학의 카오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할 수가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더 나아가서 저희가 오늘 이제 프랙탈 구조를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카오스를 특징 짓는, 수학적으로 특징 짓는 중요한 구조가 기하학적 구조가 프랙탈이었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측정할 때 대상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측정값에 오차가 있고요. 오차가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아무리 정확하게 도형을 그리려고 해도 그 한계가, 그 선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랙탈은
무한히 확대를 해도 자기 모양이 되풀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무한히 확대할 수 없는 그 오차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랙탈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양자역학에는 카오스가 없고 고전역학에는 카오스가 있는데 양자역학이 더 올바른 이론이라면 고전역학의 카오스는 환상이다. 가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미래 예측 불가능성이 환상에 근거한 거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양자 혼돈 분야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결국 양자에는 카오스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자 세계를 알고 싶으면 측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 당하기 전 양자 세계에는 카오스가 없는데 저희가 측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 얻어진 결과들은 카오스를 보일 수도 있어요. 다시 이 문제는 카오스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경계가 어딘지에 대한 문제로 환원이 됩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결국 그 문제, 측정 문제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측정 문제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는 풀린 그런 질문은 아니죠. 예,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뭐 뉴턴이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전역학의 어떤 그 입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해석의 방식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뭐 영국 해석, 뭐 옥스포드 해석 그런 이름은 붙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양자역학에서는 특이하게 어떤 양자역학의 해석 방법에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어떤 고유 명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양자역학에서는 그럼 코펜하겐 해석 말고 또 다른 해석의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김상욱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했을 때 그런 용어가 왜 필요할지 사실 의문을 가지셨어야 돼요. 그냥 양자 해석이면 되지 코펜하겐이 붙었을까요? 왜냐하면 해석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물리학자들 100%가 코펜하겐 해석을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코펜하겐 해석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었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본인이 내놓은 건 아니지만 양자역학의 해석으로서 이래야 한다. 양자역학의 해석은 하고도 제안했던 것이 숨은 변수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그러니까 양자역학은 너무나 잘 작동하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양자역학 그 자체, 수학 자체에 대해 딴지를 걸 수는 없고 해석이 옳으냐는 건데 해석의 초점은 우리가 뭔가 모른다는 거예요. 측정을 할 때 뭔가 몰라진다는 거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지점을 정확히 이제 헤집고 들어가는 거죠. 아직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추가적인 것이 더 있어서 모르는 거다. 그걸 숨은 변수라고 부르자. 그걸 찾게 되는 날 다 이해할 거다 하는 겁니다. 마치 아까 동전 던지기에서 우리가 처음을 모르면 이것도 우연으로 보이지만 손을 치우면은 결정된 거죠. 아직 손을 치우지 못했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의 상황이 손을 치우는 걸 누군가 한다면 결정론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숨은 변수 이론이 있었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못할 텐데 1980년대쯤 숨은 변수 이론이 맞다면 우주가 이래야 한다는 실험들이 제안이 있었는데 우주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숨은 변수 이론이 기각됐고요. 여전히 측정 때문에 우리가 결과가 바뀌고 이런 게 너무나 이상해서 지금 상당히 과격한 그 양자 물리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20세기 말에 나온 이론인데 그 다세계 해석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평행 우주의 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그 측정을 할 때 뭐가 결정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측정을 해도 무수히 우주는 결정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결정된 물리량을 보는 우주에 살고 또 다른 사람은 다른 그러니까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양자역학에서는 앞면과 뒷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얘기하고요. 측정을 하면 그 중에 하나만 나타나고 다른 우주는 사라지는 건데 이 다세계 해석에서는 그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우주가 공존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 중에 우연히 한쪽에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전히 양자역학의 이해에 대해서는 모든 물리학자가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하지만 95% 정도의 물리학자는 코펜하겐 해석을 지지하고 있고요. 그 해석은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인간이 만든 어떤 과학이론보다 정확하게 자연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양자역학에서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상욱 교수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요한 그 지점에 놓이게 되는데요. 자, 결정돼 있으면 자유의지는 없는 건가요? 사실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서 실제 우주가 결정론으로 기술된다고 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양쪽 입장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문제는 인간의 의식의 문제고요. 우리의 결정은 뇌에서 이루어지니까요. 핵심은 뇌에서 그러면 과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